안녕하세요. 정오의 뮤직 DJ 진입니다. 오늘도 한낮 기온이 30도를 육박한다고 하죠. 이 무더운 여름날, 여러분 각자 더위 쫓는 노하우들 하나씩 있으시죠? 선풍기, 에어컨은 기본이 되고요. 아, 공포영화 한 편 보는 것도 방법이겠죠. 귀신, 무섭잖아요. 아, 그런데 여러분, 그거 아세요? 어떤 책에서 읽은 건데요. 흔히 귀신이 소복을 입고 흑발을 날리면서 폐가 같은 데 등장한다고 생각하잖아요. 그런데 실상은 일상 속에 지금 바로 우리 옆에 있대요. 귀신이 같이 수다 떨면서요. 날씨 좋다. 아, 진짜 더워서 외워 안 난다. 맞아. 점심 뭐 먹어? 나 비빔밥 아니면 청국장? 어. 오늘 청국장도 좋다 오늘. 이렇게 후덥지근한 날에는 냉면 한 그릇 딱 때려줘야지 뭐. 오케이. 냉면 콜. 콜. 아, 밥 먹자. 그래, 그래. 한국인은 밥 심이지. 안 돼. 네. 네. 냉면 생각해가지고 추워진다. 밥. 밥. 가자. 이런 띠기를 나도 달고 가지. 묻어가서 눈용이 날라 그랬더만 틈을 안 주는구만. 훈남이면 다냐? 나는 귀신이다. 귀신 중에서도 가장 한이 깊다는 처녀 귀신이다. 처녀로 죽은 게 얼마나 억울했으면 극락왕생도 마다하고 이리 구천을 헤매겠는가. 나를 심술의 여왕, 귀신계의 탕하라 부른다지만 이해해주기 바란다. 나는 불쌍한 영가, 미련 많은 영혼이다. 그리고 무척 심심하다. 야, 너 뭐냐? 너 되게 귀엽다. 너 누나랑 놀래? 배고프야? 응, 응, 응. 와! 아, 달려! 아, 달려! 야, 패스! 고! 와, 하늘 한번 오지게 넘네. 파란게 참 이쁘다. 아, 기운 빠져. 안 되겠다. 제세법이라도 먹고 힘내야지.